자, 사상 첫 남자 개인전 금메달에 도전하는 신진서와 대만의 1인자죠. 시아홍 선수의 남자 개인전 4강전 준결승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돌을 가린 결과 신진서 구단이 또 흑을 잡았어요. 8강전에서도 흑을 잡았는데 자, 8강전에서 박정환을 이기고 온 시아홍 선수이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좀 각오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자, 흑번으로 대구 시작이 됐는데 첫 수부터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신진서 선수가 오늘은 양화점을 두고 다섯 번째 수로 3-3을 뛰어드는 수를 뒀습니다. 이번엔 좀 다채로운 포석을 많이 뒀죠. 자, 그러니까 날일자로 두고 아무래도 덤이 7집 반이니까 백은 좀 편한 좀 길게 가는 바둑을 두는 겁니다. 백은 그냥 장기전 형태로 두어 갔고 자, 날일자 그리고 걸쳐 이쪽을 갈라치니까 이곳을 어깨를 짚어 갔고요. 자, 그러니까 이 자리.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데를 두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론이 이렇게 두칸 벌릴 수 있는 여유를 두라고 해서 여기를 뒀고 그리고 다가오고 이런 게 예전엔 이론이었는데 지금은 여기를 두고요. 여기서도 백이 이쪽이 아니라 사실 이쪽을 더 많이 두라고 해요. 이쪽 강하니까. 근데 시아홍 선수 손을 뺐고 예전 이론이라면 당연히 이쪽 두 칸을 벌렸을 테지만 지금은 여기를 두었습니다. 이런 게 많이 달라진 점이에요. 이런 게 많이 달라진 점. 맞고 늘어서 교환을 해두고 이제 바로 파고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흑이 좀더 적극적으로 둬야 되죠. 자, 이제 저쳐간 수가 이 바둑에서 첫 번째로 이제 그래프가 좀 움직인 수인데요. 이 수로는 여기를 두는 게좀더 좋았다고 하고요. 이걸 만약에 막아가면 바로 나와서 끊어서 이런 싸움을 했어야 된다. 귀도 지켜가면서. 이게 백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수가 이제 왜좀 떨어지냐면, 여기가 들여다보는 수가 너무 아픈 수가 있어요. 차단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이어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나중에 집이 많이 깨지죠. 그래서 이제 는 수가 조금 그래프가 떨어졌습니다. 밀고 젖히고 계속 젖히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백이 실전에 여기를 이었는데 이 수로는 여기가 더 큽니다. 이 자리가. 근데 시아홍 선수가 뭔가 좀 두텁게 두겠다. 백을 잡았기 때문에 의식을 하고 두는 것 같아요. 평소라면 당연히 여기 뒀을 것 같은데 이곳을 이었고요. 그래서 이쪽을 흑이 파고 들어가면서 어쨌든 초반 포석은 신진서 선수가 잘 풀어갔습니다. 이렇게 이득을 보고. 그리고 여기도 선수 교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막아서는 진짜 몇수 두지도 않았지만 그래프가 흑쪽으로 뒤집혔어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 여기서 신진 선수가 아주 좀 출발이 좋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시아홍 선수가 이제 여기를 파고 들어갔고요. 자 껴붙여 놓고 자 여기는 당연히 이어주면은 늘어주면 여기 한칸 띄어서 이 넘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늘면 안 되겠죠. 자 이어서 진행을 했고. 날일자를 뒀는데 자, 이 장면에서 실전에 여기를 늘었거든요. 근데 이 수로는 여기가 좀더 컸어요. 이 젖힌 자리가. 이게 보기보다 굉장히 큰게 일단 백이 두는 게 선수고요. 실전에는 여기를 뒀다가 백이 선수로 넘어갔죠. 안둘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기 밀고 들어가고 이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형태는 나중에 또 이제 받은 다음에도 요걸 선수로 당한 것도 아프지만 나중에 이제 또 위에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남아 있어서 이 자리가 보기보다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이 젖히는 수가. 그래서 여기를 뒀어야 되는데 이점 놓친 건좀 아쉬웠습니다. 백이 오 기민하게 선수 활용하고 두칸 띄어서는 바둑은 그냥 5대 5 아주 팽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큰 자리 두고 또 백도 중앙 삭감하니까 역시 이런 자리도 좋은 자리죠. 뭐 다른 데 두면은 여기를 씌우게 되면 백이 중앙에서 집이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필요한 자리고 자, 이 자리입니다. 사실 아, 이 바둑을 들어서 좀 아쉬웠던 장면이 이 장면인데요. 첫 번째라고 할수 있는데, 그냥, 눈 감고 그냥 이었어야 돼요. 두눈 감고, 여기는. 근데 보통 이걸 잘안 이어줍니다. 프로들이. 당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이었어야 돼요. 신진서 선수가 지금 반발을 했는데, 지금은 주변에 백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붙이고 나갔지만, 이런 데를 도주면야, 이렇게 끊고 나가서 이두 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만족인데, 시아홍 선수가 반발을 했죠. 이러니까 이제 기세에 바꿔치기가 만들어졌는데 막상 이 4점 쪽이 잡힌 게좀더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백의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진 선수가 그냥 이었어야 돼요.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여기서 백이 좀더 포인트를 땄습니다. 그냥 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하나 밀어놓고 이제는 여기가 그 우변 쪽이 다 집이 되면은 흙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하나 응수를 하나 물어봅니다. 붙여서 받아 어떻게 받을래 하고 물어보는데 백이 넘어가요. 근데 이 장면에서 신진서 선수가 이제 바로 수를 내는데 이게 좀 빨랐죠. 결과적으로는
술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좀 빨랐죠. 지금은 일단 천천히 뭐 이런 데를 날 일자를 두던 이렇게 해서 이걸 넘어가는 형태를 두던 천천히 가고 맛을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신진 선수가 여기 바로 술을 건드려요. 그런데 이 모양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형태인데 실전에 시아홍 선수가 여기를 젖혔는데 수가 나지는 않는 형태입니다. 근데 결국 실전에 끊고 이렇게 활용해놓고 이제 이렇게 선수 교환해놓고 손을 빼는 진행이 됐는데 수는 안 나요. 여기는 뭐 이쪽을 두더라도 그냥 이쪽을 단수치더라도 여기를 흑이 뭐 단수치더라도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메꾸고 들어가면 수상전환은 빠릅니다. 백이. 아, 여기가 지금 남아있죠? 그리고 이쪽이 남아있어서, 여길 단수치더라도 여기 중앙이 걸려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 이어놓고, 먹여쳐놓고, 이런 걸다 둬야 되는데, 여기 끊어놓고 나가면 사실 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가 되진 않는데, 흑이 귀에서도 이득을 보고, 중앙에 활용하는 게 있어서, 이건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실은 시아홍 선수가 더 좋은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밀어놓고 이렇게 막는 수가 좋아서 이랬으면 아마 신진 선수가 좀더 곤란했을 거예요. 이 모양이 절묘하게 중앙으로 둬도 여기를 두고 단수치고 이렇게 있게 되면 아무 수가 안 돼요. 예. 이어도 여길 늘어서 수가 안 되고 이쪽을 잡으러 가도 여기로 메꾸는 게 좋은 수여가지고 아무 수가 안 됩니다. 예. 유가무가 형태라서 수가 되질 않아요. 이렇게 두면은 흑이 버틸려면은 여기서 막았을 때 이걸 이어야 되는데 이때는 백이 이걸 끊고 나갑니다. 자 이러면 자체로 이쪽은 수상전이 안 되죠. 흑은 이제 노림수가 여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단수를 치고 이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 바꿔치기가 만들어졌을 때 중앙에서 수가 나도 이 밑에를 백이 잡으면 백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AI의 그거고 쉽게 말하면 이건 힘들죠. 이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진서나 시아홍 선수 모두 이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실전에는 잡는 수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돼서는 흑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큰 손해를 안 봤습니다. 예, 천만 다행이죠. 그리고 이러고 이제 선수 교환해놓고 넘어가는 형태가 돼서 바둑은 아주 미세해졌습니다. 예, 이제부터 바둑은 반지 승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중앙 이 백대마를 지켜뒀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 끊어잡고 교환해두고 이제 지켜뒀습니다. 이제는 정말 눈 터지는 반지 승부인데, 자, 이 모양에서 여기서 이거를 밀어가니까 젖혀서 이렇게 교환이 됐죠? 자, 이 모양에서 이제 여기를 지키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냥 지금 봐도 그냥 아주 반지 승부다, 미세하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신진서 선수가 이제 이렇게 지킨 수가, 이수로는 여기를 지키는 게더 좋았고요. 이렇게 지켜놨으면, 집 자체도 나중에 득이 될수 있고, 요 백에 대한 그 사활에 대한 그 활용도 할수 있고요. 물론 나중에 이쪽을 젖혀 있고, 뭐 이런 데 붙여가는 거거나 이런 맛이 좀 나쁘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신진 선수는. 근데 여차하면은 이쪽 들여다봤을 때 이걸 안 받을 수도 있는 형태고, 일단은 최대한 버텨놨어야 돼요. 신진 선수가 약간 뒤로 물러난 게 약간 느슨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도 편해졌죠, 끝내기 하기가. 예, 단수치고 중앙을 지켜서는 약간이라도 시아홍 선수가, 백을 잡은 시아홍 선수가 좀 우세한 바둑이 됐어요. 자, 그런데 바둑은 이대로 주들코님 흘러가진 구독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교환이 되고, 이제 마지막, 이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었었는데요. 자, 이쪽은 이제 이렇게 선수 교환이 되고, 서로 간에 당연한 끝내기 자리죠. 자, 그리고 한 점을 따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에서 백이 이제 약간이라도 우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요 자리를 먹여쳐요. 이 모양에서 먹여치는데, 이수가 시아홍 선수도 졌으면 패착이 될 뻔한 수예요. 이수는 여기를 두고, 이걸 교환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막는 수순을 했으면, 백이 약간이라도 이기는 바둑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지킵니다. 이거는 흑이 이곳을 뒀을 때, 요세 점이 떨어져요. 그래서 세 점을 연결한 수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이거는. 또 손을 빼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를 먹여쳐서 흑이 이 자리를 뒀습니다. 처음으로 그래프가 약간이라도 흑 쪽으로 넘어왔어요. 이때, 이 순간. 이러고 여기를 막는 순간. 백이 해놨어야 되는 역근대를 뺏긴 거죠. 자, 그런데 이 우세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자, 이 모양에서 제가 여기를 치받아요.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반대로 다른 데를 두게 되면 여기를 치받는 게 다음에 여기 두 집자리가 또 생기기 때문에 선수한 집자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뒀는데
실전에 그냥 신진 선수가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수가, 아, 이 신진 선수의 패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수가. 이걸로는 지금 중앙 쪽을 뒀어야 돼. 여기 끊어서 이렇게 두고 뭔가 붙여가지고 이쪽을, 이 막는 것도 선수니까 이런 식으로 둬서 중앙 쪽을 제압을 했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 백집 한집 줄었죠. 실전하고. 그리고 중앙이 또 달라요. 여기는 결국은 나중에 백이 찌르고 이렇게 되니까 한 집짜리, 한 집짜리. 예, 여기는 단수 치는 게 흑이 선수기 때문에 한 집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손을 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끊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신진 선수가 두텁게 연결을 한 건데 이게 한 집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백이 중앙을 먼저 두면서 흑이 먼저 둔 것과 백이 먼저 둔게 차이가 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를 뒀는데 이곳을 한 칸을 띄고 이 중앙 쪽에 이제 서로 간에 집을 깨는 수순들이 이어졌는데 결국은 집을, 백집을 깨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여기가 따내고 패를 굴복시키, 이거를 흑이 이었지만 이렇게 틀어막혀서 여기가 백집이 다섯 집이나 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다 연결되면서 여기도 집이 났죠. 그러니까 중앙을 백이 먼저 두면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이 백집이 늘어났어요. 예, 이게 결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중앙 쪽을 먼저 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내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이 모양에서 여기를 둔 수로는 일단은 중앙을 막아서 이쪽을 연결하는 것을 막아뒀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가 집이 나더라도 이쪽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중앙에 실전에 다섯 집 났잖아요. 예, 여기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끊을 수가 있으면, 이거 거의 그두 집밖에 안 나죠. 그리고 이쪽을 또 끊을 수가 있으면 여기도 한 집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를 막았어야 됩니다. 실전에 이거를 밀고 이렇게 백이 이곳을 틀어막는 수순이 오게 된 이후로는 신진서 선수가 이길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패를 굴복시키고 이렇게 딱 집이 나게 돼서는 백의 승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끝내기가, 남은 끝내기가 한두 집짜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역전할 데가 없었어요. 결국은 마지막 끝까지 두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개가를 끝까지 했으면, 반면으로 신진서 선수가 6집을 이기는 바둑이고요. 덤이 7집반이기 때문에, 한 집반을 신진서 선수가 패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신진서 선수는 아쉽게, 예, 4강전에서 패하게 됐고요. 결승 진출은 성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은 중국의 커제와 대만의 시아옹 선수의 대만과 중국의 결승전이 만들어졌고, 자, 이제 오후 4시에는 결승전과 함께 3, 4위전이 동시에 펼쳐집니다. 3, 4위전에는 신진서 선수와 일본의 이치리키료 선수의 3, 4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남자 개인전 4강전 신진서와 시아옹 선수의 하이라이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